그거를 담임으로서 애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제가 영동중학교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소년원 아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뭐뭐뭐뭐이지 이거 제가 실제로 3월 2일 서수경이기 때문에 만원짜리 서수령 만원 퀴즈, 만빵 퀴즈예요. 서수령 만빵 퀴즈. 자, 소년원 아이들에게 공통 밥 먹을 때, 뭐 지네들 음악 감상할 때 전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과 소년원 아이들이. 소년원 부장판사 하시던 강지원 분이 그때 일정연수 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 부장, 소년원 원장 하실 때 부장검사 하면서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것 하나가 다르더라는 거죠. 요것이 무엇일까? 맞추면 드립니다. 사회적 반감? 사회적 환경이 있다? 사회적 반감? 사회적 반감이 다 사회적 반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데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반 애들이 이거 1분 만에, 1분 안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갔어요. 자격지. 세 글, 다섯, 하나, 둘, 셋, 밑줄 치고 하나, 둘, 이거든요. 아무 초성 힌트도 안 줬어요. 소년원 애들이 이것이 있다. 근데 3월에 제가 이걸 흔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뭘까요? 맞추시면 드립니다. 어, 누가 맞췄어? 오, 이야, 초성도 없는데, 이야. 오, 네. 이걸 어떻게 맞추시지? 난 어른이 맞추는 건 처음 본다. 애들은 만 원에, 만 원에 막 다 맞추면 돌아가요. 야, 저 뭘까? 방백면도 무칸성질? 이래서 맞췄어요. 선생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있으셔? 본인이 그러면 잘 맞춰요. 선생님 얼굴은, 아, 요즘 무칸지도 모르지. 선생님은 진짜 착한 편인데, 얼굴이.